소클소클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기 시상식을 안에서 네, 시상식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시죠? 밥상이요. 어딜 가나 피아노가 있네요. 제가 공부하던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시청해서 음악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버스 같이 번호가 지금 이제 공연하러 갑니다. 가요. 충분하다, 충분해. 갑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가요, 갑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링링. Hi, 링링. 덴마크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도 스마일하고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스마일을 하고 핀란드 사람은 술을 마셔도 스마일하잖아. 핀란드 사람은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샤이. 맥주를 안 만들면 3년인가 계속 안 만들고 그러면은 세금도 빵을 할 정도로 맥주가 약간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답이 다른데 약간 맥주가 신이 마시는 음료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데서 이제 맥주가 옛날에는 왜 하이진 하지 않잖아요. 위생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에 맥주를 마셨다고 해서 엄청 오래된 전통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조금 더 드세요. 뭐부터 먹을까? 예쁜 거 보다
국가를 국가요. 저 너무 감동해 사람들이 거의 막 울려서 너무 기다려서 기대를 전혀 안 하다가 너무 서프라이즈 하신 거예요. 다들 막 울려고 사람들이 어디서 그냥... 울고 왔어. 진짜 너무 약간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막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희 자연동물원은 그 아프리카 한 10개 국어의 그 뭐 어떻게 세계 한 30개 국어는 한지 30개 국어 어, 그 정도 국가는 정말 많이 알아요. 제 학교 안에 제가 외국인 애들 불러가지고 알아보러 가. 리액션이 참 좋아. 리액션 좋은 동물. 모든 것에 막 하면은 모든 것에 리액션이 장난 아니야. 그래? 그래?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희가 시차 때문에 사실 너무 졸렸어요. 너무 맛있고 눈이 자꾸 감겨가지고 고생을 했네요. 어제 도착해서 시차도 없이 연주를 했으니까 저기 아까 저희가 밥을 먹었던 마요네즈가 한번 맛을 비교를 해봅시다. 캐비어랑 어떻게
덜 짤 것 같아. 맛있어. 맛있네. 빵에 발라먹으면 괜찮아. 여기다가 이걸 조금만 얹는 거야. 캐비어.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왜냐면 약간 먹어봐요. 먼저 일단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캐비어를 얹어. 근데 어제는 보라색 캐비어도 있잖아요. 오늘 없다. 오늘 없어. 어제 잘 먹었네. 근데 보통 매일매일 좀 다른 게 있는데 없어진 건 있는데 새로운 게 없다. 안타깝다. 저희는 지금 슈퍼마켓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 슈퍼가 있는지 일단 이름이 사가긴 하거든요. 뭔가 사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직도 슈퍼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여기가 국민극장 역인 것 같아요. 왠지 여기 말은 모르지만 세일한다는 얘기인 것 같죠, 느낌은.
지금 여기 새들이 있어요. 하이. 하이. Good morning. 우리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여기도 새가 있고. 아니 아니 그 말고. 갑자기 악보를 찾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 이상재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른 곡을 하시겠다 하셔서 이거 할까? 지금 급히 아니면 서머 타임 너무 서머 타임도 쉽겠는데 악보를 찾고 있어요. 급히 서머 타임 할까? 악보가 없으면 MR로 했으면 좋겠는데 악보를 열심히 찾고 계세요. 이 두 분이 제가 노는 꼴을 못 본다면서 열심히 악보를 찾고 이 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요? 갑자기 너무 열심히 악보를 찾고 계세요. 아유, 저 세상 열심히 찾을 거예요. 안 듣는다. 무서워. 안녕. 깨치지 않아. 김현우 총받지. 아, 귀여워. 애기인가 봐. 얼굴이 얼굴이 애기야 애기. 아니 아빠분이 찾죠. 요한이. 그다음 배드맨. 아니 배드맨 아니고 시크릿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곡을 이 레인트가 사실 나쁘진 않아. 좋은데. 아. 사장님이 오셨어요. 들어가기 1분 전이에요.